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많은 분들이 불만이 그거죠. 다산성 모도원의 새끼들은 새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식체중이 너무 작다. 그래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생식체중이 작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생식체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도원의 자궁 용적은 한계가 있고요. 대신 얘네들은 많이 배란을 해서 정자하고 만나서 많이 착상을 하게끔 유전적으로 개량이 된 거지, 자궁이 그만큼 더 커지게 개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궁 안이 밀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밀사가 되고 있는 농장에서 사료를 아무리 많이 주고 많이 먹인다고 해서 돼지들이 잘 크던가요? 예, 잘안 크죠. 그래서 말기 사료를 뭐 아무리 많이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먹인다, 그다음에 말기 사료의 뭐 성분의 변화를 통해서 생식체중을 늘려보겠다, 뭐그 구간에 어떤 특수한 뭐 첨가제를 첨가해서 뭔가 생식체중이 늘어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예,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덴마크도 아니면은 그 덴마크의 종론을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도 그 정답을 사실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작은 거는 작다고 인정을 하자. 대신 작게 나온 거를 어떻게 안 죽이고 잘 살려서 이유까지 갈 것이냐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루이스 박사님, 루이스 수의사님도 강의를 하실 때 생식체중이 작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그거를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던 게, 그 방법을 사실은 못 찾고 어떻게 보면 작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아주 작게 태어난 애들을 이제 채미로 잡아놓고 채미도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산으로 잡지 않고 채미를. 그래서 걔네들이 살면 이오두스에 포함이 되는 거고, 죽으면 또 어차피 실산에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채미도태의 기준을 농장에 나름대로 잡아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이 채미도태를 사실은 현재와 같은 다산성 모도원에 적용을 해버리면 사실은, 예, 끌고 갈 돼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미도태의 기준 자체가 이제는 다산성 모도원을 만약에 적용해가지고 한다면, 예, 완전히 좀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식체중 부분을 자꾸 이제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 다산성 모도원인데 생식체중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 뭐하고 자꾸 이제 그 비교가 되냐면, 옆에 제가 사진을 달아놨는데, 스마트폰인데 가끔씩 보면은 저렇게 키판이 달린 스마트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키판이 없어진 그 환경을 인정을 안 하고, 사실은, 아, 그래도 키판이 있으면 좋으니까 자꾸 붙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자꾸 예전에 그 이전 모델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자꾸 스마트폰에 이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델들이 가끔씩 나오지만 결국에는, 예, 퇴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사라지곤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산성 모도원을 이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생식체중이 작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다른 면에서 이제 생식체중이 작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그 개념을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수의사님도 말씀을 하셨던 게, 작은 자돈들이 태어났을 때 온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도 보면은 자돈들이 처음 태어나서 보온 구역 안에 온도가 돼지의 체온 정도가 돼야 된다. 최소한 34도에서 36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분만사에서 보온 구역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보온 구역의 온도가 실제로 저 정도의 온도가 나오는 농장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예,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돈들을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원칙에 맞게 관리를 해주면 얼마든지 잘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생식체중은 물론 작지만. 그런데 그런 원칙을 이제 자꾸 이제 거부하고 생식체중만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예,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작은 자돈들을 어떻게 해서 잘 케어해가지고 이유까지 가게 할 건가의 그 원칙들을 저희가 잘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첫 번째가 보온 구역의 온도 관리 부분이라고 이제 또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덴마크 농장에 가가지고 분만사를 보면서, 그 분만사의 그 분만 팀장님이 작은 새끼들 막 태어나가지고 애가 약간 좀 해롱해롱한 애들한테 그 저희 그저 콕시리움 경구용으로 먹이는 그 병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레드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게 레드불 같이 뭔가 좀 해롱해롱한 애들이 먹으면은
확 정신이 드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분이냐 물어봤더니 레드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레드불이냐 그랬더니 레드불 맞대요. 그럼 레드불을 왜 먹이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보면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뭐 저 그 단산성 오돈 그 포유제동 관리와 관해 그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 그 포유모돈이 저 다리 사이에 서해부에다가 포도당을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 저 온도 관리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혈당을 보충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직접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도 그 교육을 받곤 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가 들어있고 뭐 타우린, 이 타우린은 바카세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있는 성분이 카페인인데 사실은 이 카페인이 과연 막 태어나서 약간 이제 그 작은 체중에 혹은 약간 좀 일찍 태어나거나 아니면 생식 체중이 작게 태어난 애들한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사람 쪽에서 이제 카페인이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검색을 해보면 카페인이 미숙아의 치료 의약품으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미숙아가 이제 호흡이 약간 이제 좀 원활하지 못할 때 이 카페인이 고농도로 들어가면 심장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카페인 고농도로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커피나 아니 음료를 먹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관에다가 직접 고농도의 카페인을 주사를 했을 때 이 심장이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박출을 하면서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 미숙아들이 다시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뭐 이제 우리나라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밑에 보면은 외국에서 연구 실험된 논문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레드불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당을 공급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카페인을 애들한테 이제 그저 약간 작게 태어난 애들한테 공급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실제로 덴마크 분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작게 태어났지만 얘네들을 어쨌든 살려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사실 이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축산용 제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든지 이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저렴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장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